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이어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한 가운데 미국 CNBC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진행한 후에 중단할 수 있다며 금이 곧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갈까요? 대응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한 외신의 보도로 인해서 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는 이영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섹터를 그냥 테마성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시장을 볼 때 저도 네. 지금은 헤지를 조금 해놓거나 헤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CS, 그리고 SVB 사태가 미국 정부 그리고 스위스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초기에 진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CS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일부는 삼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삼각하는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자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수면 밑으로 숙여드렸던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는 뭐냐면 상방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지 돈을 벌게 되는 거고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베팅이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우리가 상방 베팅만 할 수는 없죠. 주시장이 지금 불안하면은 어느 정도 헤지를 해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ETF를 이용한 헤지, 인버스를 이용한 헤지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은 같은 것들을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금거래소 가가지고 금을 살 건 아니고요. 이제 통상 이제 지수 선물들이 있죠. 그 지수 선물을 매수를 해놔서 그걸로 헤지를 좀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옛날 리먼 때 이야기를 한 번씩 이제 드리고 있는데. 리먼 사태 같은 사태와 지금의 사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결이 다르고 리먼 사태 때는 부실 채권이 문제가 될 거고 지금은 어쨌든 간 한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없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미국 국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국채 강력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은행의 전반적으로 유동성 악재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UBS에서 CS를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UBS 같은 경우도 이 유동성 문제가 전가되지 않을지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미국에 있는 조그만 은행들,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도 다시금 유동성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들은 없는 것인가 또 시장에서 지금 투신들은 그렇게 개선되어 있는가라는 점에서 대해서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제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는 예상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상이 25BP 인상이었고 실제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FOMC, 페드에서 크게 멘탈이 흔들리진 않았다. 지금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리 동결했으면은 정말 이게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스탠스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먼 때도 그랬지만 항상 괜찮다 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는 돌발 악재가 터질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은 제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해지적인 측면에서 금 혹은 금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금 관련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예 인버스로 해지를 하시거나 금을 사시는 게 금 선물을 사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은행 유동성에 대한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따른 헤지 수단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버스와 금 관련 ET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좀 완전히 충분히 불식됐다고 보시는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헤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슈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은 다음 이제 FOMC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금 관련 종목들은 어차피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ETF 쪽을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덱스 골드 선물 ETF 같이 함께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즘에는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직접 금은방 가서 거래를 하거나 이제 금 거래소 같은 데 직접 방문을 해서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금 거래 활발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ETF와 같은 상품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많은 이제 또 투자 수단 중 하나로서 좀 잘 나에게 맞는 그런 이제 수단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코데스 골드 선물 흐름 보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도, 19년도가 사실 침체기였었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2019년도 하반기부터 올라섰던 이 ETF 금 시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이후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작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주쌤도 저희 집에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금이 이제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저는 금을 다 팔았었거든요. 근데 금을 계속 저도 시세를 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하반기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금 시세가 지금 양음양 패턴으로 해서 월봉상 ETF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난 이제 2022년도 지금 구간대 부근까지 시세가 거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좀 연달아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사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뉴스에 팔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뉴스 기사들 막 보면은 금 지금 사야 된다. 금이 지금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금으로 계속해서 해지를 해라.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값이 뭐 조금은 더 올라가겠지만 또다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빨리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준 쪽에서 완전 이제 스탠스가 그냥 올해는 5.1%로 이제 동결해서 이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심리는 단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5월 FOMC 전까지는 조금 이제 흐름이 살아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이제는 안전자산보다는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헤지 관점보다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서 이러한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시금 또 주가가 ETF 주가가 내려가거나 금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안전자산의 또 이제 하락 시그널들 잘 보셔서 또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FOMC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을 보이곤 있긴 하지만 그 이상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게 뭐 정확하게 5.1%로 정해진 이 소식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대응을 잘 해보셔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추가 하락이 나올 때 저점 매수 관점을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대응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엘컴텍이 좀 대장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변동성이 좀 극심 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재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거의 이번에 금 관련주로 엘컴텍이 중점적으로 네. 움직이고 그 외에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 금 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종목들이 아직 크게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엘컴텍 같은 경우는 몽골 현지에 금이 매장된 광고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었고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금 관련주라는 게 갑자기 금이 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SVB 사태라든지 그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노출되면서 큰 손들도 매집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들이 띄우면서 시세를 내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다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의 금 광고 채굴권을 갖고 있지만은 원래 하는 일은 핸드폰 카메라 모듈이나 LED 조명 그리고 인가공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 주 매출은 핸드폰 카메라 모듈입니다. 70%가 넘는 매출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리스크 금 관련된 종목이라는 이유로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밑에 관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셔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을 만약에 해지 수단으로 사신다라고 하시면 저도 이제 금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선물을 이제 황금 연세 같은 거를 좀 받은 것들을 항상 그 제가 매매하는 컴퓨터 여기저기에 다 뿌려 넣습니다.
그리고 옷에도 종종 몇 개씩 넣고 다니는데 황금 열쇠를 많이 갖고 돈 벌 때는 그런 이제 징크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고 팔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 금도 실제로 내가 10,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이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포장도 안 뜯은 황금 열쇠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씩 마모에 따라가지고 제 값을 안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금에는 선물을 차라리 사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엘컷댁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고 시세를 줄 만큼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려볼 종목은 TKG 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주로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가는 PB 배관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왜 금 관련주냐? 폐 가전들을 통해 가지고 금을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 관련주로 많이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크게 이제 매집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고 거래량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시세가 좀 주고 있지만 만약에 건설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종목도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이 한 1,300원에서 1,400원대에서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건설 가격이 조금 더 주택 가격이 좀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 자체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산단을 만든다든지 반도체 산업 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최근에 그것도 공항도 신공항도 나오고 가덕도 신공항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있을 때 이런 관련주도 건설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관련주를 제외하고도 지금은 조금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 바닥에서 쓰리 터치를 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 관련을 서브로 놓으시고 주는 건설 관련된 종목으로 가져가실 때는 TKG 애강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IT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는 일이 IT 컨설팅, 특히 정부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정부 발주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 종목이나 또 AI 관련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한국 그 거래소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으로도 엮일 수 있고 AI로도 엮일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매년 꼬박꼬박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는 회사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에 있는 종목입니다. 엘컴텍이나 이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섹터에서 엮일 수 있는 IT센 그리고 TKG 애강 같은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